발표를 났잖아요. 2차 시험. 7월 31일 날 2차 시험 보는 걸로 발표 났죠. 2차까지 정확하게 203일 남았습니다. D-203일입니다. 예,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예,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도 작년보단 나아요. 무슨 얘기냐? 1차하고 2차가 같이 당겨졌는데 조금 벌어졌죠. 작년 같은 경우는 5월 초에 보고 8월 초에 봤잖아요. 이번에는 4월 17일 날 1차 보고 7월 31일이니까 조금,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날짜가 늘었다는 게 아니라 1차와 2차 간격이 조금 벌어졌습니다. 특히 동차하시는 분들은 조금 나으실 거고요. 학원도 거기에 맞춰서 모든 일정을 이제 스케줄을 짤 겁니다. 1차 시험 끝나고 바로 다음 주부터 2차 본격적인 문제풀이반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해생이거나 또는 뭐 나름대로 동차지만 더 준비를 하신 분들이 오셨겠죠. 그래서 요 1월, 2월 달을 의미 있게 보내야 되고요. 특히 유해생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3, 4월 달이 제일 중요해요. 3월 달 1차 시험 보기 전까지 요 기간을 얼마나 좀 알차게 보내냐에 따라 이게 결국은 340명을 뽑거든요. 올해도요. 다행히 인원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대체적인 추세가 늘린 인원을 줄이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볼 때는 불행이고요. 제가 볼 땐 불행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불행이냐면은 점점 손해사용사가 뭐 많아진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많아지는 게 저는 많아지는 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실력들이 저하가 돼요. 실력들이 특히 신체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요. 자동차를 주로 실무하시는 분들, 인보험, 상해지병 쪽, 뭐 거기서도 갈라지겠죠. 상해가 좀 주로 많이 하시는 분, 질병을 좀 많이 하시는 분 나눠지겠죠. 그래서 상해지병 묻고 배당 책임이나 근제 쪽, 이렇게 실무, 실제 보험사에 들어가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세 개 분야로 나눠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분야는 좀 강점이 있습니다. 손해사용사라고 해도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업무를 좀 해보지 않은 부분은 약해요. 약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제 시험하고 실무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말만 이거 뭐 실무시험이라고 하죠. 실무시험 아니에요. 이론이에요. 이론. 사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범접하기 힘든 케이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시험 문제. 또는 너무 그 실무를 간략하게 만들어서 문제화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보고 합격했는데 애나 콩콩 예, 4, 5년은 더 하셔야 될 거예요. 4, 5년은. 적어도 내가 담당하지 않은 파트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파트에서 그러니까 즉 전혀 보험 실무를 안 해보신 분들은 더 어렵다는 얘기죠. 보통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첫 시간이니까 얘기하는데 자동차 대인 같은 경우도 한 4, 5년 해야지 제대로 1인분 한다고 봐요. 한 대리급 정도는 돼야 돼요. 대리급 정도는. 그것도 이제 뭐 경상자만 처리했던 대리급 말고요. 중상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7급 이상. 여기서 7급 이상이라고 하면 1급부터 7급이죠. 사망 1, 7급 정도 경험했던 사람이 4, 5년 정도 해야지 그래도 좀 면부책도 좀 판단을 제대로 하고 손에 뽑는 것도 정확하게 뽑고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만 쳐도 몇 년이에요? 5년 칠게요. 5년, 15년입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보험을 했던 분들은 배당 책임을 조금 더 빨리 익혀요. 한 1, 2년 정도면 익힙니다. 기본적인 베이스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인보험 같은 경우는 저도 인보험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기 힘든데 이게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내가 자동차에서 시작해서 인보험 쪽으로 건너갔냐 아니면은 뭐 배상 책임에서 넘어왔냐에 따라 조금씩은 줍니다. 뭐 5년 곱하기 3, 15년이 아니라 처음에 한 5년 정도 걸리겠지만 그 다음 보험 종목을 할 때는 좀 줄어들겠죠. 왜? 찾아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평가 방식만 조금 다를 뿐이지 평가 방식만 기준만 좀 다를 뿐이지 비슷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맥브라이드에서 여러분들 의학 공부하시잖아요. 맥브라이드에서 장애평가할 때 대부분 강직장애는 운동각도예요. 그 운동각도는 재산보험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4분의 1 제한이냐 2분의 1 제한이냐 4분의 3 제한이냐에 따라 나눠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측정 방식이 조금 달라. 측정 기준값이 좀 달라요. 측정 기준값이. 그러니까 정상범위라고 나와있는 각도들을 비교하잖아요. 오 이거 뭐야?
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어디서 측정했냐. 예를 들어 주관절, 신전 180도잖아요. 예. 여기서 재면 180도겠죠. 어디까지 굽어지냐. 그거 측정하는 거거든요. 어떤 그런 기준값만 다를 뿐이지 사람이 움직이는 범위 똑같아요. 여러분들 팔 움직여봐요. 움직이는 범위 똑같잖아요. 예. 간혹 다른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 연예인 중에 예. 마씨로 시작한 아저씨 계시죠? 예. 마동석 씨. 그분은 이게 안 긁어져요? 아, 긁는 거 보셨어요? 자기 팔꿈치도 못 만져요. 왜? 워낙에 근육이 발달돼가지고 이게 운동 각도가 안 나와. 벌려요 이게. 그러니까 왼팔, 왼 근육이 들어와야 되는데 내전이 안 돼. 이게 안 돼, 내전이요.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죠. 가슴 근육하고 이두근, 삼두근 발달 때문에 이게 안 만져져요. 예. 그러니까 자기 등, 어깨들을 못 만질 거예요, 그분은요. 예. 그래서 다 효자선으로 긁어야 될 겁니다. 아, 효자선도 못 긁을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 워낙에 이제 좀 일반인들하고 좀 특이한 그런 경우고 일반인들은 다 운동 범위들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무할 때는 조금 더 그런 어떤 마음을 열고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거 한번 볼게요. 두 가지 나눠드렸죠? 두 가지를 나눠드렸어요. 네. 오른쪽 거는 우리가 이번 과정에 진행할 교환인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목차를 보시면은 책임법리 1페이지부터 해서 유형별 문제 96페이지라고 써져 있죠. 근데 여러분한테는 23페이지까지밖에 안 나눠드렸을 겁니다. 오늘 첫째 시간에 23페이지까지 안 나눠드렸고 다음 주에 95페이지까지 나눠드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 할 분량만 나눠드린 거예요. 오늘 할 분량만. 예. 나머지 24문제는 될 겁니다. 기출문제 24문제는 되거든요. 그건 다음 시간에 나눠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설 지나고 그 앞에 3주하고 설 연휴 있죠? 그리고 뒤에 3주 해서 총 6주로 진행을 하니까 설 연휴 지나고 유형별 문제 한 제 생각에는 한 8문제 짧게는 8문제 많게는 16문제 정도 생각을 할 겁니다. 왜 작년에는 16문제 했거든요. 14문제, 15문제 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을 못했어요. 온라인이었기 때문에 알아서 푸십시오 하고 저는 그냥 수업만 쭉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냐면 짧게라도 여러분들 풀게 합니다. 유형별 문제 같은 경우는 짧게라도 여러분들 10분, 15분 정도 시간 들여서 풀어보게끔 하고 그리고 같이 풀어봤어요. 그래야지 어떤 뭐 내 실력이 한 단계라도 업그레이드해서 가니까 제가 풀어드리는 거는 풀어드리죠. 뭐 풀어드리기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접근을 하자는 취지에서 그런 형식으로 했어요. 예. 저도 컨닝을 좀 한 겁니다. 예전에 제가 맨날 다 풀어드리니까 어떤 모 강사님 수업을 딱 들으니까 야 되게 편하게 하네. 예. 편하게 한다는 건 그렇고 나름대로 그런 방법을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수업에 대한 집중도도 올라가고 본인이 이제 풀어보니까 조금 단계가 한 단계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저도 그런 걸 좀 배워와서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오프라인을 못하다 보니까 온라인만 하잖아요. 그때는 좀 많은 문제를 풀어봤죠. 온라인 듣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풀어본다면 딱 정지시켰다가 풀어보고 플레이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너무 많은 시간을 못 드리고 왜? 너무 많은 시간 드리잖아요. 그럼 한 반 정도는 놀아요. 그냥 한 5분 정도 보시다가 놀아요. 네, 그럼 또 수업에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10에서 15분 정도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한 문제를 다 푼다기보다는 큰 틀을 잡고 좀 본다 정도 하시고 같이 풀어보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시간에 두 문제까지는 힘들어요. 한 시간에 한 문제 반 정도 그러다 보니까 문항수가 한 두 주차 그러니까 즉 첫 주에는 이번 주는 4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필요한 내용들을 복습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2시간 동안은 뭐라냐 24문제라고 했죠. 기출문제 그거 이제 같이 풀어볼 거고요. 근데 이제 이때는 어떤 기출문제 단순히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출문제에서의 어떤 출제자의 의도를 좀 파악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안 되는 함정들 위주로 그리고 향후에 이게 변형돼서 나온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인지 좀 그런 거 예측되는 거를
설명을 드리면서 문제 풀 겁니다. 나머지 두 주 그때 이제 유형별로 문제를 풀어 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1월 달에 하는 이 과정의 유형별 문제는요 그대로 5월 달로 넘어가요. 5월 달 문제의 바탕이 됩니다. 5월 달은 더 많은 유형별 문제를 풀어봐요. 그때는 기출문제를 풀어보지 않아요. 5월 과정에서는. 첫 주는 거의 똑같고 나머지는 거긴 바로 유형별로 들어갑니다. 약 40문제 정도 돼요. 통상 40문제 정도 이제 유형별로 푸는데 보통 1시간에 2문제도 못 풀어요. 거기도요. 한 1문제 반 정도? 그러니까 2시간에 한 3문제 정도 풀기 때문에 시간을 그때는 좀 6주 빡빡하게 좀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요약집이에요. 요약집. 이건 뭐 기본적인 거는 예전에 몇 회요? 43회. 43회인가 되죠? 43회, 수석학급자분이 써머리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변경된 내용하고 추가된 내용들 쭉 해서, 예,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작년도부터 나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하시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제가 이제 요약집을 안 나눠드리거든요. 직접 요약하세요 했더니 좀 불만들이 있는 거예요. 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네, 시간 많이 걸리라고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요약을 뭐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내가 요약을 해봐야 돼. 남이 해놓은 게 아니라 내가 해봐야 됩니다. 저도 경험자예요. 어떤 경험이 있냐면은, 2007년도죠? 2007년도에 시험을 보러 들어가는데, 저희, 그, 같은 팀에, 같은 센터에 선배랑 저랑 같이 들어갔습니다. 시험을 보러. 근데 이제, 같은 팀이다 보니까 인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서 들어갔어요. 합숙을 2주, 저는 1주. 나눠서 들어갔습니다. 그게 둘 다 합격했어요. 그게 둘 다 합격을 했는데, 첫 주에 그 선배는 들어와서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난 딱 일주일 지나고 와서 그걸 갖고 왔어. 예, 갖고 왔는데, 보는데,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조금 이제 그 표현이나 이런 게 좀 어색한 거예요. 저는 그냥 똑같이 100% 외우는 게 되게 싫어해요. 토시 하나 틀리고 외우는 걸 되게 싫어해요. 제 스타일이. 그러다 보니까 왠지 이질감이 나는 거예요. 그거 한 하루 이틀 해가지고, 조사 좀 바꾸고 뭐 해서 정리해놓고 외웠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조사가 있고요. 내용이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기억하기 편한 단어를 선택해서 쓰는 게 좋아요. 의미만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풀어 쓰는 게 낫잖아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같이 매칭하면서 빠진 부분도 좀 있을 거고 보충하시고요. 뭔가 나한테 외워지지 않는 문구가 있으면 좀 생각을 해서 문구를 좀 바꿔서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께 됩니다. 아직은 여러분께 갖고 가서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께 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이걸만 달달달달 외운다고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올해도 불명예를 안을 것 같아요. 네, 불명예. 최다 합격생은 나오겠죠. 학원에서 가장 많은 합격생을 배출하겠죠. 네. 근데 가장 많은 불합격생을 배출하는 강사가 될 것 같아요. 네. 벌써 한 60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고 인강. 네. 그러면 뭐 인강이 이런 얘기 강의 시간에 이런 얘기 하는데 공유자 분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돼요? 네. 거의 지금 전년 수준 거의 다 왔어요. 전년이 한 750분 정도가 학원 그때 프리패스를 수강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제 체크했을 때가 그 B2B 빼고 한 560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제휴된 분들은 카운팅 안 되거든요. 그러면 빼고가 그 정도예요. 그러면 거의 저랑 같이 수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만 해도 2대 1이에요. 벌써 굉장히 돼요. 그다음 공유자분들까지 하면 거의 3대 1이에요. 가장 많은 불합격생이 나오겠죠. 이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아무리 합격을 높아봤자 30% 넘길 수가 없어요. 30%를. 합격률을요. 또 여러분들 오프라인까지 합치면 더 많겠죠. 결국은 이 안에서 경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경험해 본 적이 있고요. 시험 준비, 그러니까 문제풀이 딱 관을 가니까 그 당시에 합격생을 40명 뽑는 종목이었거든요. 예. 수강생이 42명이야. 수강생이 42명이에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아무리 잘하면 다 합격합니다.
네. 방법은 한 가지예요. 커트라인이 60점 되면 돼요. 커트라인이. 의미가 없어지겠죠. 이 시험은 상대 340명을 뽑는 거는요. 평균 60점 이상자가 340명이 못 될 때 뽑는 겁니다. 전체가 다 만약에 1000명이 평균 60점 넘었다. 그럼 다 합격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절대평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예정인원만큼이 안 나올 때 예정인원만큼 평균이 내려가는 것 뿐이에요. 커트라인이 내려가는 것 뿐입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으니까, 최근에 없으니까. 과거에는 초창기엔 다 그랬어요. 예정인원 없을 때 무조건 절대평가였어요. 2차도 넘어야지만. 그래서 어떤 애는 진짜 손사가 몇 명 나오지도 않고. 초창기에 한 자리 회차 때 합격하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자료도 지금 여러분들 같이 잘 갖춰진 게 없어요. 자기가 도서관 가서 찾아야 돼요. 막 보험사 같은 데 실무 책자 같은 거 갖고 오고 막 이렇게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에요. 초창기에. 실제 그때 합격하신 선배님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뭐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른대요. 네. 범주를 잡을 수가 없대요. 범주를. 네. 뭐 그렇진 않으니까 요즘은요. 그래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이걸로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도록 할게요. 목차는 설명을 드렸죠. 먼저 1페이지가 책임법리입니다. 네, 책임법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신체 손해 사정사의 책임 문제로 과목이 변경된 다음에 정리된 37회부터 보이나? 잘 안 보이겠다. 44회까지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트렌드는 여러분들이 요 38회 때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고요. 37회 때 조금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올 줄 알았더니 계산 문제가 딱 한 문제가 나왔어요. 30점짜리 한 문제가 나왔어요. 배상 책임하고 선언 근제하고 결합되어 있는 문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그럼 상대적으로 70점이 약수였겠죠. 사람들이 약수를 좀 공부했어요. 바로 뒤통수를 빵 때렸죠. 계산 문제가 70점 나와버린 거예요. 약수가 거의 안 나오고. 요 37회, 38회는 약간 비정상적인 해고요. 39회부터 보시면 돼요. 60점, 40점, 45점, 60점, 60점, 75점. 그러니까 44회 때도 조금 비정상적으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 해예요. 보통 이제 한 3문제 정도 나오는데 조금 많이 나오는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는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겁니다. 문제가 많으면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니에요. 사례형 문제가 많지요? 땡큐 하셔야 돼요. 땡큐. 왜 땡큐냐? 문항이 많다는 얘기는 한 문항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내용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을 수밖에 없어요. 1번 문제에선 이것만 물어볼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손해배상금 전체를 쫙 뽑아야 되는, 예를 들어 치료비부터 시작해서 뭐 위자료까지 쫙 해서 모든 항목이 들어간 문제를 한 문제 냈다. 그럼 나머지 문제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요거 A부분, 이 문제선 2번 문제선 B부분, 3번에선 C부분. 쪼갤 수밖에 없어요. 쪼갤 수밖에. 그렇기 때문에 덩치가 큰 문제가 안 나옵니다. 덩치가 작은 문제들 위주로 해서 문항을 쪼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문항을 쪼개는 게 여러분 유리하냐? 덩치가 큰 문제를 알면은 점수가 잘 나와요. 모르면 빵이야. 극단값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항을 쪼개놓죠? 그럼 내가 약한 부분은 점수를 얻을 수 없겠지만 조금 강한 부분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쪼개놔서 채점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평균이 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가 뭐예요? 1번 문제에서 전체적인 뭐 손해배상금하고 지급봉을 구하시오 이런 유형의 문제도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소문항 1번, 2번, 3번을 해가지고 1번에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또는 뭐 보상 책임 검토해라. 1번 문항에서. 2번 문항에서는 뭐 손해배상금을 구해라. 3번 문항에서 지급봉을 구해라. 이렇게 쪼개놔요. 또는 아니면 1번 문항에서 뭐 합산장애율을 구해라. 2번 문항에서는 이 합산장애율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예, 근제 파트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1번 요양급여 구해라. 요양보상 구해라. 2번 휴업보상 구해라. 3번 장애보상 구해라. 이런 식으로 쪼개놓는다고요. 쪼개놓기 때문에 더
많은 점수를 취득할 수 있는 요건도 됩니다. 문항수 많이 나왔다고 시험장 가서 문항수 많이 나왔다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아 그때 맞다 그 강사 그랬지, 문항수가 많다는 얘기는 물어보는 내용들을 쪼개놨다는 의미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물어보지 않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37회 때 한 문제 나왔잖아요. 이때는 좀 깊이 있게 물어봤어요. 네. 쟁점들도 좀 있고 함정들도 좀 많고. 근데 지금 함정은요 그냥 눈에 보여. 여러분들 눈에 잘 안 보이겠죠. 근데 투명이 아니에요. 우리 그 오징어 게임에서 유리 있죠? 유리판. 그런 판이 아니에요. 정말 막 빛까지 봐가지고 아 이게 얇은 유리인지 두꺼운 유리인지 기술적으로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딱 보면 아 비었네? 찼네. 어 여기 비어있네. 어 뒤에 차에 계시네. 이게 눈에 보일 정도예요. 눈에 보일 정도. 여러분들이 색안경만 안 끼면 돼. 색안경만. 여기서 말하는 색안경은 뭐냐?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이럴 것이라고 추측을 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그런 것만 없으면 돼. 있는 그대로만 문제를 보고 풀면 됩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 작년도가 좀 많이 나왔죠? 44회 때 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양하게 나왔죠. 의무보험 쪽도 나왔고, 그 다음에 기타가 좀 나왔죠. 기타가. 기타가 뭐냐면 CGL 쪽. 아, CGL 아니죠? 저기 그 의사배상 쪽 나왔고, 클레임 쪽, 배상 청구 기준 쪽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근제는 안 나오다가 선언 근제가 한번 나왔습니다. 선언 근제가 나왔는데 어디까지 물어봤어요? 해외 취업 선언 문제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혼란이라기보다는 아 이거 안 나올 거야 라고 해서 등한시했던 분들이 조금 틀린 부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언법에 따른 재보상금이라도 만약 구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부분형은 맞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출 그 사례형 나온 거를 정리해 놓은 이유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무리 못 나와도 한 60점, 50점, 60점은 나와요. 사례 문제가. 사례형 문제가 50점, 60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형만 잘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셔도 충분히 이 책임 근제에서 점수 취득은 어렵진 않다. 왜? 사례형을 여러분들이 풀려면요.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지 풀어요. 그래야지만이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웬만한 약술 문제는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예 약술 따로, 사례 따로가 아니에요. 사례형을 풀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기술, 그러니까 학습이 돼 있으면요. 기본적인 약술 문제 아주 자세하게, 지엽적으로 자세한 걸 물어본다면 모르겠죠. 특정 상품의 뭐를 물어본다면 못 쓰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보험법에 관련된, 우리 보험 그 원리와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내용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지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약수 같은 경우는 또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례형을 위주로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례형을 위주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법리 한번 볼게요. 네.